픽업 밸런스가 참 이분하네요. 야, 픽업 밸런스가 이분 아주 좋습니다. 저는 픽업의 섞임 정도를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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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왔습니다. 기어 타임즈. 커스텀샵의 PJ 베이스 갖고 왔어.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PJ입니다. 저희가 뭐 커스텀샵으로는 PJ를 거의 했던 기억이 없어요. 여기 찾아봤는데도 일단은 저희가 찾기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커버로 가려져 있는 곳에 스플릿 프리시전 픽업이 달려 있고요. 옆에 재즈 베이스 픽업이 하나 더 있는 PJ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P베이스라고만 나와 있어요. 2023 리미티드 에디션 P베이스 스페셜 전임의 렐릭 시리얼 넘버는 CZ580237 모델입니다. 네, 색상은 멋진 다코타 레드 색상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형태는 바디는 이제 P베이스죠. 재즈 베이스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셋이라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게 이제 재즈 베이스고, 이 P베이스는 좌우 여기 허리 들어간 데가 이제 약간 대칭이 맞는 듯한 이 균형 잡힌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트 너비가 P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mm가 넘는단 말이에요. 42, 43이 나오는데, 재즈 베이스는 38 조금 넘는 38.1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재즈 베이스 형태의 이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P베이스, 이쪽 헤드와 넥 쪽은 재즈 베이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837만 8천원. 네, 역시 비싸죠.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전장은 117cm, 무게는 4.33kg고요.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4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전임의 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 스톤 메이플 렉60 스타일 U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롤리팝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너비는 38.1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지판 목재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로즈우드가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스케일 길이는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핸드와운드 75 재즈 베이스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570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2 볼륨 1톤 빈티지 와이어링이고요. 브릿지는 RSD 하이메스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건 좀 들을 게 많겠네요. 네, 톤다 올리고 픽업 두개 들어볼게요. 이런 데에서 이런 음에서 경계선이 애매모호해. 재즈가 섞인 것 같은 예. 느낌. 여기가. 재즈 픽업 두 개의 소리하고는 조금 그죠. 약간 다르고 재즈계 피계 하면 잘 모르겠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두개 해서 톤다 올리고 들어봤고요. 네, 두개 하고 톤 내려서 들어볼게요. 얼핏 들으면 톤 내리면 재즈 같기도 하나. 네, 이렇게 내고 이제 뒤에 픽업이야 톤다 올리고요. 네, 뒤에 픽업 톤다 내리고. 픽업 톤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좀 앞쪽에서 쳐볼게요. 네. 네, 톤다 올리고. 픽업 먼저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게 뒤에 픽업이요.
확실히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죠. 지금 프리시전은 원래 그 쩍쩍 붙는 느낌에 비해서는 조금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게요. 재즈 베이스는 좀 더 재즈한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픽업 두 개 다 올리고 있는데 이제 치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재즈 성향이 더 나오냐? 그죠. 피베이스 성향이 더 나오냐? 이게 이제 이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즈 쪽만 올린 다음에 땅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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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죠?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재즈 베이스였으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저음 쪽이 더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재즈 이런 느낌. 쨍한 느낌이 좀 강조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재즈가 브릿지 쪽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성향이 또 있어요. 좋습니다. 좀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이 범용성에 되게 크게 우리가 감동했죠. 근데 확실히 이제는 하나 잘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네. 또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이게 피베이스나 재즈베이스보다 더 좋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냥 P나 그냥 J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뭐가 더 좋은 베이스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더 많이 된다고 더 좋은 베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좋은 사운드 둘 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피베이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요새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죠. 네. 픽업 밸런스가 참 이분하네요. 네, 픽업 밸런스가 이분 아주 좋습니다. 픽업 밸런스 이분하고요. 네. 네. 저는 픽업의 섞임 정도를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성체. 안성체. 네,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MBTI가 ENTJ거든요. ENTP들이랑 만나면은 진짜 정말 그 성향, 그 P와 J의 성향이 엄청나게 다른 게 좀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이 P와 J는 진짜
뭐 모든 그 MBTI의 다른 포맷들도 그렇겠지만 진짜 굉장히 캐릭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각각의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퍼센티지가 맹숭맹숭하니 섞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중간을 아우르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맹숭맹숭한 약간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영역이 아닌가. P도 되고 J도 되는 딱 50대 50. 그래서 저같이 극단적인 J와 극단적인 P가 보기에는 좀 신기한 영역. 그래서 저는 MBTI 중립 베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와 J 50%씩. 아 MBTI에 PJ가 있구나. 네, 전 ENTJ고 ENTP들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약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 서로가 신기하죠. 승재 씨는 뭐예요 MBTI? ISFJ. ISFJ. J. 와 J만 맞고 다 다르네. 그렇군요. ISFJ. 알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인가? 어, 그렇죠. 내향적이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 평균은 79점입니다. 네, 그래도 아쉽게 80점을 못 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8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P베이스, 프리시전 두 대와 PJ까지 한 대 커스텀샵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맥펜으로 가면서 가격을 확 떨궈 보겠습니다. 150만원까지 떨어져요. 우와, 굉장하죠? 네. 거의 뭐 5분의 1. 진짜 많이 난다. 네, 네, 5분의 1보다 더 싼 가격. 머스탱 PJ입니다. 이제 프리시전과 이 재즈베이스를 지금 커스텀샵에서 섞은 것과 맥펜에서 머스탱에서 섞은 것 과연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머스탱 PJ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타임스. 다시 고장나네 이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타임스.